오늘의 여행지 경북 영양. 정말 좋다. 야, 어, 와, 이게 또 뭐야? 이것이 웬 이 산 꼭대기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왜 있는지,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라미드. 피라미드. 어, 저기요. 신랍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예.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윤택산이세요. 네네. 아이고.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게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요. 예. 이 산 꼭대기에 왜 저런 게 있을까요? 이게 우리 역사의 아픔을 갖고 있는 수탈의 현장이에요.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 여러 광산에서 갖고 온 광물을 여기서 분리하는 그 작업을 했던 제련소입니다. 선광대기라 하죠. 1939년에 세워진 영양의 선광장은 이제는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네네. 예. 아, 여기 앉아서 저 뭐 경치 감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 아버지께서 여기서 일을 하셨으니까. 여기서 그럼 이 선광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이 주위에 막 사람들이 막 네, 움직이고 몇 명이나 여기서 일을 했을까요? 일제 시대 때 같은 경우 얘기를 들으면은 누가 거의 한 천여 명. 그럼 여기가 그냥 막 바글바글 막 사람들이 바쁘게 네. 움직이는 모습이 지금 막 눈에 선하네요, 여기에. 예, 구글에 채굴 해가지고. 채굴 해가지고. 여기서 구우면은 이제 약품이나 이런 처리를 해가지고 선별을 하죠. 철, 아연, 이 동이 싹 끌려서 나올 수 있는 동, 과정을 거쳐서 내려온 거죠. 과정.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사용했던 막, 하고 막, 뭐, 이런 거, 그죠? 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저, 남아있는 것들이 없나 보죠, 이 안에는? 아, 우리 이장님들 집 댁에 가시면 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옛날 아버님께서 작업하시면 쓰던 네. 불. 불? 그렇게 한번 구경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예. 저 한번 데려가서 한번. 예, 예. 예, 예. 예. 그, 예. 그때 그 이물도 쓰던 거. 예. 예. 36은 국도거든요. 이게 국도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국도예요, 아버지? 이게 옛 국도. 옛 국도라고 그래도 이 산골짜기에 어떻게 국도가 이렇게 있을까요? 어. 예, 요거는. 이야! 이 옛날 표지판 그대로인가요? 예, 옛날 표지판 그대로. 영. 영양. 일월면과 봉화군 제3면을 있는 옛 국도 31호 선. 그 제련소에서 광물을 켜갖고. 광물을 켜서? 그래서 이 운만 했던 수탈. 광물을.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네. 광물을 운반했던 국도. 네, 국도. 아. 큰 골짜기와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마을 대티골에 들어서면 어, 여기 어수리가 있네. 어수리요? 예, 예. 어수리가 뭐예요? 산나물요. 산나물? 파랑이 있어요, 저 어수리거든요. 어. 향긋한 맛이 일품이라 임금 수라상에도 올랐다는 어수리나물은 주로 고지대에서 잘 자란다는데요. 이 향기도 좋고. 입술이겠죠. 한번 씹어봐요. 아, 이걸요? 예, 예. 씹어도 돼요? 예, 예. 이거 줄기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양냄새 약간 나네. 예. 쌉쌀한데요? 약간 쌉쌀하면서도. 지금은 제철이 아니라서 아직 확실한 지맛을 못 낸 것 같아요. 예. 그 어, 이건, 일단 이 좋은 이건 어수리. 요거는 미역축 하는 거. 미역치. 예, 미역치는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예, 요거는 생채로는 안 되고. 예. 그걸 삶아서. 삶아서. 다니시면서 예,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따서 예, 예. 집에서 드시나 보죠? 여기는 전체가 산나물입니다. 아, 전체가 산나물. 예. 자, 어수리는 뭐지, 지금, 예. 여성은 따시고, 우리 이제 이리 나가고. 우와. 여기가 아버님 사시는 곳이에요? 네. 예. 오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럼 여기서 어머님이랑 두 분이서 사시는 거예요, 지금? 예. 아버님이 아버지가 쓰시던 유품이 있으시다고 그랬었는데, 예, 예, 예. 광산에서 쓰시던 예, 거. 예. 예. 그게 뭐예요? 이게. 어? 이게 뭐지? 예, 예. 꼭 등대가 생긴. 요게, 그, 저리 간드레 하는 건데요. 네? 간드레라 그러더라고요. 간드레? 예. 이야. 요거를 열어가지고. 네. 이 불켜냅니다. 요 카바들 넣고. 아니, 거기서 봐. 이게 옛날에 그. 예, 그 위에 덮었던 거. 어머나. 예,
이 구멍이 있네. 네. 그럼 이 구멍으로 나올 때 불을 있어요. 붙이는 거예요? 네. 불 붙이면은. 네. 여기 불이 나오면 이걸 이렇게 들고 다녔던 거예요? 네, 예, 들고 다녔죠. 이야. 이게 그러면 몇 년이나 됐을까요? 뭐 한 60년 이상, 70년 됐겠지. 저런 생전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어? 이거 바람 아니에요? 네. 이거 바람인데 이것도 일하실 때 쓰시는 거야? 일할 때 도시락이. 도시락? 경도에 들어가면서 이거랑 이거랑 색깔을 맞췄네.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침에 들어가셔서 점심을 드시고 어, 나오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경도 안에서? 하루 최소한 8시간 이상. 이야. 이게 지금 이렇게 열면은, 아이고야. 네. 왜 밥그릇이다 있대요? 네. 아이고, 가만있어 봐. 여기도 저, 아이고. 창립 20주년이라고 해서 1969년 11월 25일 날. 이 광업소 이름이 영품이었어요. 이거 기념하면서 밥그릇을. 밥그릇이 광부들한테 이게 좀. 아. 세월이 여기서 다 묻어나네. 지나간 시간을 그대로 간직한 이 물건들은 그 옛날 땀 흘려 일했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밥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야, 이거 저 나물이 여기 이렇게 잔뜩 있어요. 네. 예? 이거 어머니가 다 하신 거예요? 네. 어머, 요 나물은 뭐예요? 참두루. 참두루. 이거 다 된 건가요? 예. 그럼 제가 한번 이거. 어머니, 어머니. 태백산, 이불산, 백두산, 한라산 다 지나가서 있습니다. 응? 나물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냉이, 달래. 냉이, 달래. 네. 어머나. 산나물. 산나물들. 아, 주로 반찬이 나물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영양까지 가야 돼. 아이고, 여기서 머니까. 네. 이것도 뭐예요? 이거는 딸기고요. 산딸기? 예. 네. 짜가지고 한 1년 있어요. 네, 그래야 맛이 좋아져요. 추운 겨울에도 만날 수 있는 냉이는 직접 담근 효소로 맛을 더하고요. 방금 전 캔 어수리도 조물조물 맛있게 무쳐내면 대티골 산나물 5총사가 다 모였습니다. 직접 만든 두부와 향긋한 냉이까지 넣고 된장찌개를 끓이면 산골밥상 완성! 상 가지고 가요. 상이요? 네, 대박 났어요, 오늘. 이렇게 먹는 날이 없거든요. 가운데 있는 게 어수리예요. 네, 어수리. 맛 좀 한번 볼까요? 어수리가 이게 과연 어떤 맛인가? 쌉싸름하면서 네. 고소하네요. 야, 이런 맛이구나. 냉이 된장찌개. 네. 네. 어휴, 아이고, 향이 좋다. 네? 여기다가 모아가지고 고추장을 살짝 딱 넣어가지고 밥에다가 밥이랑 이렇게 넣으면 비빔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여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남아 계세요? 광산 태워 뱀으로서 해서 다 떠나버리고. 이거 떠나버리고. 농사 짓던 사람 계속 정착해갖고. 농사를 짓게 돼가지고. 그럼 앞으로도 저 이 동네 안 떠나시면 계속 여기서 사실 계획이세요? 네, 그렇죠. 여기서 계속 살아요. 예, 앞으로 저 대치 마을에 바라는 점도 있으세요? 앞으로는 더 화합이 잘 되고, 단결돼가지고, 네. 우리 동네에서 딴 동네 보다가, 네. 더 잘 살 수 있는 부자 마을을 만드는 게 바람이지. 아들, 셋. 네. 건강하게. 네. 네.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또 다른 곳.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양조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야. 와. 이 목조로 바뀌지 않은 모습 그대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사양 남아있다라는 거. 주유 제조 옛날 약간 그대로 그다가 전화 6번 상자 있어 그런 시절도 있었겠죠. 나를 뭐 계신가 한번 들어가 보려.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저 구경 좀 해봐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야, 아니 저 여기 막걸리 통이 있는 거 보니까 네. 지금도 막걸리 생산을 하고 있는 지금도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요? 지금 연도 날짜. 날짜? 아, 네. 제조 날짜? 예. 네. 제조 날짜를 일일이 하나씩 다 이렇게 찍어내시는 거예요? 손으로? 찍어내가 사가지고 하는 사람들 언제쯤 날짜를 알아보고 예. 오래된 건 사면 안 사가잖아. 그렇죠. 이 막걸리 생산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일제 때. 일제 때? 일제 때 은산 증거물이니까. 오. 지금 90년. 90년? 90년. 이 문 자체가. 아. 네, 창문 그대로. 네, 창문, 네. 요, 계량기. 네. 네. 여기 이제. 네. 옛날에는. 네. 수도 들어오기 전에.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수도가 몇 년 전에 들어오고, 68년도에 수도 영에 들어왔는데. 68년도에 수도가 들어오고. 그 전에는 처음 이걸로 했는데. 아, 이게 뭐예요? 우물, 지하수. 우물. 이게 이때 받는 사람들. 이야, 여기 물이 그대로 있네요? 그래서 물이 있지. 근데 요새는 이걸 사용 안 하는데, 그때 뜰박을 확 물을 퍼오니까, 항상 우물도 청소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물을 따내니까. 그렇죠. 68년도에 수도 들어온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지하수로 만들었으면 맛이 더 맛있었겠네. 그때 사장님 계시네. 에, 아이고, 사장님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금 소유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건물을 사신 거예요? 양조장을?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3대. 3대째.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이 터에. 터에. 이거 사람들이 여기 공사를 치러, 그때 처음에 청주를 만들었어요. 청주를 만들다가. 나중에 막걸리로 바꾼 거죠. 우리 술로. 그래서 저 안에 금고에 보면. 네. 일제시대 장부가 있어요. 아, 꼭 볼 수 있을까요? 일제 강점기 때 창부라니 그걸 아직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옛날 분들은 한국이에요. 어이구야. 아.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아. 보이는 거 이중. 금고 안에는 아주 오래된 장부 몇 권이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제시대 장부. 이야. 이 빛바랜 장부가 그대로 다 있네요. 이야. 근데 나 이런 거 낼 필요 없고, 이게 이제 주식대장이라고. 여기 이제 사장님이신데? 아, 그때 이제 대표회사가 지금 됐고, 우리 할아버지 이름 여기 나와.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아, 여기 이제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상자 먹자. 역사의 페이지. 아, 나머지 두 개 장부는. 네. 비품 대장 이런 거니까. 아, 비품 대장. 어. 뭘 사고? 90원짜리고. 90원짜리고. 여기 일본산이요. 아, 그 일본을 못해가는데 일본산이요. 네. 옛날 장부 그대로 있죠. 아, 그럼 역사가 얼마야 이게? 이때시대 같은 해마 45년 됐으니까 70년 가까웠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문화재적 가치도 있고. 그렇죠. 또 네. 전통 문화유산에다가. 문화유산. 그 다음에 뭐, 이 건물을 지켜오고 이 양조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칼칼한 목을 축이기에는 이만한 게 없죠.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막걸리 한 사발.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 맛은 변함없습니다. 역사 깊은 막걸리 맛 좀 보여주세요. 여기 발효실이라고 써있네요. 발효실. 여기는 발효실. 여기 꼬드라고 써가지고. 여기 집 자체가 백석의 네. 왕겨. 벽속에 왕겨가 들어있어요? 백속에도 왕겨, 천장에도 왕겨. 그 왕겨를 왜 집어넣었죠? 왕겨는 여름에는 집이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연탄 이거 딱 하나 태우는데 이렇게 따뜻해요? 그렇지. 이 왕겨 때문에? 지금 이 통이 지금 전부 막걸리인가요? 이 구름이 막걸리인데 네. 17일날 17? 17일날 들어가는 숙소 아 17일날 들어갔다고요? 네, 숙소에 다 된 거예요 이게. 어우 지금 여기 보니까 저 거품이 싹싹 올라왔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뭐죠? 쌀. 쌀이 지금 떠 있는 거죠? 쌀이고 요거 누룩이 요거 누룩이고 아니 이거는 그래도 뭐 약품과 일절이 없으니까, 술 먹기니까. 그니까. 아유, 니 나노! 이거 한 요만큼만 자세는 제 밖에 못 나갔다.
지금 여기 보니까 뿌리가 지금 발효되면서 계속 올라오는 거죠 이게? 네. 오! 오케이. 여기서 숨을 쉬었더니 네. 코로 빡 하고 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닦아도 이런 코가 빠진다, 이렇게 코끝이. 어. 이거는 괜찮잖아. 이거 이렇게 아무 이상 없어요. 이거는 발로 대 뿌리시잖아. 이 발효하느라고 지금. 이걸 밥으로 말하면 하여튼 그런 틀이야. 예. 겨울철에는 열흘이면 막걸리가 완성됩니다. 영양 막걸리를 찾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오랫동안 영양 막걸리를 찾는 사람들 덕분에 참대체 명맥을 이을 수 있었겠죠? 아니, 지금 뭐지? 배달 나갔어요? 죽은 경우는 그 김치축제, 김장축제가 있어가지고. 오, 김장축제가 있어요, 또? 김치축제 있나 배달 가지고. 김치, 예? 아, 뭐, 아, 막걸리 맛 최고죠, 뭐. 출발합시다. 네, 출발합시다. 막걸리에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맛, 김치를 만나러 출발! 양조장에서 10분을 다니면 도착하는 축제 현장. 아버님 여기서 축제하는 거예요? 아 여기 축제 현장에 가보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고맙습니다. 영양김치 맛있다는 소문 듣고 각지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인산이네. 우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 있는데 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아니 대체 뭘 하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다들 여기서 뭐 하세요? 버무리는 거 채요. 먹기도 하고. 김장해서 가려고요. 김장 축제 왔으면 김장 한번 해봐야죠. 준비된 절임 배추 한 통씩 들고 선수 입장이요. 조기 꽉 찬 배추와 함께 김치 속까지 준비 완료. 이제 버무리는 일만 남았어요. 김치 한번 담그려면 손이 엄청 가잖아요. 김장 축제에 오면 쉽고 맛있게 김장할 수 있답니다. 좀 모양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그래도 딱 빛까지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힘든다고요. 힘들어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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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고춧가루가 양념이 아주 잘 됐네요. 어휴 기가 막힌다. 입안에서 살살 녹죠? 네 살살 녹네요 진짜. 이 김장 담그려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중에서보다 이 축제 오는 게 싼가요? 아무래도 축제에 와서 김장을 하면 이게 또 훨씬 저렴하고, 저렴하고 맛도 훨씬 더 좋게 먹고 이렇게 다 준비해서 해주시니까 굉장히 편하게 와서 간편하게 네, 가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파김치 하고 있습니다. 파김치? 예. 이건 뭐예요? 오돌빼기. 오돌빼기? 예. 깻잎. 불깻잎? 무말랭이. 무말랭이. 파김치? 예, 파김치 이거 실시간 먹었어요. 어이구, 파김치? 예. 맛있어. 고춧가루만 닿으면 바로 익어버리나 봐요. 그래서 저는 김치축제라고 그래가지고 막 배추김치만 이렇게 막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어요. 그럼 이 양념 하나로 지금 여러 가지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따로 메뉴에 따라. 아, 다 달라요? 네. 이거는 이제 고구마를 채썰어서 이제 고구마를 또 채. 네. 고구마도 들어가고 북어도 들어가고 하는 거. 북어 물을 다려. 심하게 물을 다려서. 네. 다시마. 다시마. 여기. 양파. 가지 들어가요. 멸치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김치 중에 제일 사랑하는 김치가 바로 무말랭이. 감사합니다. 맛을 다 보여드렸네. 아유, 아유, 오도오도하니 맛있다. 그냥 이 양념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예, 여기서 물을 따려갖고, 예. 네. 고소, 뭐, 여러 가지 멸치, 잡살, 온갖 거 다 넣어가지고. 기본 양념에다가. 네, 기본 양념에다가. 쌉싸래한 맛이 일품인 고들빼기 김치는 겨울철 달아난 입맛 찾아주는데 1등 공신입니다. 어디. 야, 이 김치가. 이게 고들한 게. 이 고들빼기 이런 거 각종 김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배움도 직접 만들어서 사기도 하고 만든 걸 또 사가지고 하기도 하고 택배로 해가지고 택배로 해서 아 무거우니까 김치 좋아해요? 네. 어 그래요? 어디 한번 먹어봐요.
매워요? 안 매워요? 맛있어요? 맛 어떠세요? 어떠세요, 맛이? 맛있어요? 직접 담궈서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삭거리고 깨끗합니다. 김장축제에서 다양한 김치들을 만나보세요. 체험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또 한번 손맛을 한번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따뜻해져. 네.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니네. 아, 예, 영양군수입니다. 저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아우, 네. 저거 쓰고. 아, 양념을 버무리고. 예. 그래서 이거, 예. 김장을 다 해가지고. 예. 어우, 아, 이거 참, 참 맛있는 냄새가 나네. 침이 그냥 막 뚝뚝뚝 예. 나오네. 그래. 김치 속을 잘 넣어야 돼. 김치 속은요? 예. 아주 빠진 곳이 없이. 빠진 곳이 없이? 예. 그렇게 잘 넣어야 돼. 뒤집으면서? 예. 잘 넣어야 돼. 이렇게. 예. 예. 겉에 요거. 이렇게 탁 해가지고. 아! 한 시간 기다려주시죠. 빛깔 좋고 맛 좋은 김치 완성! 경양이 왜 김치축제가 이렇게 유명하죠? 가장 좋은 양념재를 가지고 있고. 좋은 양념재로? 그러니까 어떤 거요? 영양고추. 영양고추! 영양하면 고추를 떠올릴 정도로 영양의 농가 수입 절반을 차지하는 대표 특산물 고추. 일교차가 큰 영양에서 자란 고추는 과피가 두꺼워 고춧가루가 많이 나오고 질감이 좋은데요. 매운맛이 적당하고 당도가 뛰어나 그 맛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영양의 고랭지 채소. 고랭지 배추. 김치 담글 때 고춧가루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배추죠. 영양 배추에 숨겨진 맛의 비밀은 뭘까요? 영양이란 지역은 지리적으로 준 고랭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 기온과 밤 기온의 기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도도 있고 수분도 충분히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잘라보면 배추 안에 꼬임이 없고 결이 잎사귀와 잎사귀 결이 가지런히 정리된 것 배추들이 가장 좋은 배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핏바람 배추라는 품종을 재배하니까 줄기가 얇고 부드럽고 뻣뻣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먹어보면은 고소한 맛이 나고 좋은 재료가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 법. 영양에서 자란 배추는 줄기가 얇아 소금물에 절이기도 좋은데요. 속이 꽉 찬 배추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천일염으로 약 10시간 정도 절이고 나면 축제장을 찾은 전국의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끝납니다. 김장 축제뿐만이 아니라 김장 축제랑 더불어서 뭐 산양삼도 팔고 예. 야, 이거 빛깔 좋은 이 고춧가루도 있고.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나. 이 세 분은 왜 이렇게 예쁘신 거예요? 아, 저희가 영양의 영양고추 아가씨입니다. 영양고추 실제로 많이 드셨어요? 네, 그럼요. 영양에서 자라시고. 자, 영양고추! 좋은 공기와 함께 자라기 때문에 바피가 두껍고 단도가 높은 게 특징인데요. 이렇게 맛있는 고추로 김장 함께 담가보시면 어떨까요? 김장 김치랑 수육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아유, 막걸리하고. 네, 막걸리 한 잔. 네, 영양 막걸리하고. 국밥이랑. 게다가, 수육. 어우, 침난다. 이거 한번 또 먹어봐야죠, 또 제가. 김장하는 날엔 돼지고기 수육이 빠질 수 없죠. 김장하느라 추위에 고생한 몸 녹으라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까지 맛보고 갑니다. 역시 이 축제 현장에서는 먹을거리 빼놓으면 시체죠. 뭐. 어우, 으! 뜨끈뜨끈한 수육에다가 김치를 딱 싸가지고.